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. 실업 대란이 시작됐습니다.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대한 타격은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대폭락을 했습니다.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큰 불확실성을 다들 맞고 있고요. 그 공포 심리에 반대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오고 있죠.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변화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. 아주 심각하게 바뀔 것 같아요. 100년도 안 돼서 얘가 이제 인간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바뀌더라는 이 움직임을 보면 이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죠. 자산시장과 경제 측면에서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겠다. 위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봤고요. 아주 심각하게 바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7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. 그전에 6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.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한테 알려진 건 1965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박쥐한테 늘 있던 거라고 하는데 인간한테 전염되기 시작한 거는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간한테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100년도 안 돼서 얘가 이제 인간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. 이 움직임을 보면 이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죠. 이게 우리 삶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.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.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을 많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각종 조언을 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. 우리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.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? 가장 큰 변화의 중심이 금융시장에서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산 배분에 변화가 생길 거고 그리고 유망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될 거라고 봐서요.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변화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. 그런 변화들이 좀 글로벌하게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우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냉전의 종식, 세계화 흐름을 가져온 것처럼 코로나19도 그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흐름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경기나 자산시장의 사이클 전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자산시장과 경제 측면에서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겠다. 그런 시장의 변화 방향성을 읽는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, 책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특정한 답을 얻기보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공부하시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그런 어떤 나침판 역할이 이 책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는가? 거기서 기회는 있다.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기회를 엿볼 것이냐? 그냥 이런저런 팩트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인사이트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미래는 우린 잘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갈지는 이런 팩트들을 내가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이제 아, 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받아들이고 하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시기에는 중요한 글을 읽으면서 자기 인사이트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